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보넨브레도와 다리오 체키니 콜라보 갈라디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체키니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판차노에서 대를 이어 정육점을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처, 즉 도축업자 혹은 정육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셰프스 테이블에 나오고 각종 다큐멘터리에 나오며 세계 유명 셰프들이 정육을 배우기 위해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분은 왜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 왔고요. 여기를 온 이유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키안티 근처에 판짜노라는 작은 마을에 유명한 정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십몇 년 전에는 일주일에 한 끼 정도 그 정육점에서 운영하는 고기 오마카세 같은 거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 점심 저녁으로 건물 한 대여섯 개 동네가 전부 다 이렇게 고기를 먹는 그런 마을로 변했는데, 그거를 만든 분이 다리오 체킨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처, 푸주한 정육업자죠. 그분을 여기 보넨브레드에서 한국으로 모셔와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한번, 마장동 보넨브레드에서 한번 그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2015년 봄에 가봤고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뭐 그렇게 맛있다기보다는 우리랑 다른 이탈리아 소 스테이크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었고, 소위 말하는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를 제대로 경험을 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리오 체키니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넷플릭스나 여러 매체에서 가장 유명하신 그런 분이고 너무 바쁘고 인기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에 되게 지금 의의를 가지고 오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뻥 등장하는 거야? 어디서? 와, 이거 진짜 메고 들어온다고? 부아나세라 투티! 미 chiamo Dario Cecchini. Vengo da un piccolo villaggio nel cuore della Toscana, in Italia. La mia famiglia, da 250 anni, facciamo il lavoro di macellaio con orgoglio. Io lo faccio personalmente da solo da 47 anni. Ed è quindi un grande onore di essere qui. Buon appetito! 아까 이태리소랑 뭐가 다르냐 약간 예상한 다음 나왔어. 그냥 이태리소는 방목하니까 근육이 더 많고 기름기 적고 한국소 너무 맛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와규는 너무 약간 성공적인 느낌이 들고 와규보다 훨씬 맛있다. 자, 이제 첫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산호 암소 갈비로 만든 갈비탕인데, 모렐버섯이 들어갔고 모렐버섯 안은 업진살로 채웠다네요. 진득하고 걸쭉한 스프 느낌이네. 아니 6시 10분에 왔는데 7시 50분에 밥을 주면 내가 배가 고파 안 고파? 아, 맛있다. 아, 이제 나온 거는 테림하고 라구,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타르타르, 이렇게 세 가지가 주전부리 같이 나왔습니다. 테리는 약간 뭐 그런 건가? 우설 아니면 머릿고기 그런 느낌이지? 타르타르는 그냥 좀 평범하고, 테린 요거 그냥 딱 봐도 맛있겠다. 근데 이것도 되게 얇게 썰었는데 맛은 막다 차있고. 오, 진짜 얇다. 마카몰리, 꾸리살, 육사시미 와 캐비아. 맞습니다. 리클 되나요? 와, 할아버지가 한번 열어준 거야. 어, 와 빛날래. 다리오 체키니 와이프분 말로는 자기가 20몇 년 동안 봐왔는데 손질하던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칼을 넘긴 거를 처음 봤대요. 자, 이번 요리는 아롱사테를 이용해서 만든 샐러드인데 약간 뭐 수육 끓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롱사테 육수가 같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확실히 아롱사테니까 약간 뭐 질깃한 맛도 있는데 맛있어요. 고추말이랑 함께 구운 우유살로 만든 미트볼입니다. 고추말이 미트볼? 생고기 같은데 좀 구웠다는 거야? 아, 밑에만 살짝 구웠구나. 걔네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짝 내요. 갈비살로 만든 산적이요. 한지를 싸서 구웠다. 아, 맛있다. 맛있어요. 뭐야? 산적이라고 하는데 산적이 이렇게 부드러운 건 다 조사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거 다 줘도 먹을 것 같은데. 엄청 좋아요. 다음은 서리암엽적 준비해 드렸는데요. 갈비 소스를 발라서 눈에 여러 번 씻혀가며 굽는 전통 방식을 보넨브레드가 보넨브레드만의 해석으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기봉도의 그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비 불고기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맛있다, 고기는. 이태리 고기 이런 맛 안 나지. 아,
진짜 맛있다. 약간 진짜 아람치니 느낌인데? 아니요? 라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잠깐 이렇게 보여드려요. 지금 준비해드린 최고급 암소 한으로 이용한 포토하우스 준비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조각씩 서브 해드리겠습니다.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가 무엇인지, 티본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왜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를 우리나라 사람은 티본이라고 하고, 엘본이 나오면 뭐 잘못 나왔다고 하고, 티본과 포토하우스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쇼츠가 있습니다. 가장 걔네들한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무게를 맞춰서 파는 것. 지네들이 원하는 두께로 자르면 뭐 1.4kg, 5kg가 되는 거고, 어떤 부위는 1.1kg, 어떤 부위는 800g이 되는 거고, 손님이 원하는 게 그람수에 맞춰야지. 제일 맛있는데 맛있어. 아, 맛있어. 자, 뼈에 붙은 거 그냥 봐도 맛있어 보인다. 이거 딱 기름기 적당하고 그냥. 진짜 보냄브레드가 한방 쳐주네. 디미트리 소스. 갈비예요? 네. 아, 네. 외국 사람들 누구나 한국에 오면 코리안 바베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무조건 한번 먹고, 그게 제일 인기 있고, 그리고 쉽게 널리 전파될 수 있고, 대중적으로도 고급화 다 할 수 있는데, 난 너무 화가 나는 게 진짜 미쉐린 가이드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첫 해에 솔직히 순위권에 못 드는, 프로야구로 치면 올스타전에 나갈 정도는 아닌 그런 정도에 갑자기 그거 하나 딱 원스타 올려놓고 논란이 되니까 다음에 딱 빼버리고 다시는 주지 않는 거. 이거는 진짜 미쉐린 가이드의 오만이고. 아니 대만이나 뭐 일본에선 원스타 다 있어.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잘해? 아니야. 우리 후쿠오카 원스타도 가봤잖아. 깔끔하게 한식 그 정도 하는데 지금 한국에 2, 30군데는 될 수도 있어. 전통주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내가 얘기를 해주면, 일본에 이제 일식 다이닝을 가게 되면 걔네들이 페오닝하는 일본 사케들이 되게 뭐냐면 1.8리터 기준으로 2,000엔, 5,000엔이야. 무슨 얘기냐면 2,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까지 가는 거 거의 페오닝 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전통주는 봐봐, 보통 350ml 기준으로 다 얼마야. 물론 시장도 작고 뭐 생산량이 작으니까 그렇겠지만 가격 경쟁력도 안 돼. 또 하나, 내가 자꾸 뭘 탄다는 얘기할 때 그 끝판왕이 바로 얼마 전에 출시했다고 뭐 한정판에 번호 매겨서 팔았는데 내 뒤에를 보다 깜짝 놀랐어. 아니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는 거야. 쌀은 심지어 미국산이네. 그 술을 그냥 좋다고 줄 서서 사고 그래야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지. 이거는 한우의 꼬리살하고 부채살을 이용해서 만든 타코입니다. 태양초로 만든 소스가 있어서 매콤하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다리오 그 밑에 있는 분이 타코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타코 맛있어. 맛있네. 이거 핫도그. 핫도그 맛있다. 자, 요번 거는 한우로 만든 핫도그입니다. 피렌체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우 핫도그. 그러니까 결국 안에 있는 이 소세지 같은 걸 피렌체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야, 이런 소세지는 없는 맛이야 서울에. 그러네. 익숙한 듯 없는 맛.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디저트는 올리브 오일을 뿌린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밑에는 올리브 케이크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푸드 갈라디너 중에 이거를 이길 게 없겠다. 다리오 체키니는 부처로 명성을 얻었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이 잡은 고기로 다양한 부위의 스테이크를 내는 가게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2010년 초만 해도 소소하게 운영되던 곳은 2015년 제가 방문했을 때 이미 매일 점심 저녁 두 번씩 손님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무려 인근의 6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장동의 정육점에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한우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보넴브레드와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2019년 첫 만남에서 콜라보를 논의하기 시작해 곧 성사될 것 같다가 코로나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맛보다는 어쩌면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또 70에 가까운 나이에 펼치는 열정적이고 대단한 퍼포먼스에 모든 사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한쪽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던 고기의 진심인 다리오 체키니의 모습, 그게 바로 이분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맛있다라기보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식사를 마쳤습니다.